토닥토닥 내일이 지나오네 많이 힘들었어 하루 종일 연락 안 받아서 걱정 시켜서 미안 약속 안 지켜서 미안 미안하다 말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 요즘 달라진 내 모습에 많이 힘들겠지 baby I know that 그래도 여전히 너 많이 사랑해 내게 힘이 돼주는 법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또 준비한 게 있죠. EXID의 크리스마스 선물 토닥토닥! 박수! 네, 오늘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따뜻해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심플리 케이팝 친구들이 저희 EXID에게 보내준 사연을 저희가 한번 미리 받아봤는데요.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빨리 시작해볼까요? 네, 렛츠고! 짠짠짠! 네, 저희가 사연을 읽고 이 고민형에 저희 사랑을 듬뿍 담아드릴 건데요. 우리 멤버들은 사연을 읽고 더 위로를 많이 해드리고 싶다 하시면 이 고민형을 꽉꽉 더 안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부터 해보도록 1번, 하겠습니다. 1번. 네, 1번 가주세요. 가운데에서. EXID가 저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EXID의 무대를 보면 너무 치명적이어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네요. EXID가 잘못했네. EXID가 잘못했어요. 잘못하셨네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꽉 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너너너! 예.
감사합니다. 잘했어. 자, 그럼 제 2번 가주세요. 네, 다음 2번인 제가 읽겠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9308님께서 크리스마스나 막대 과자 데이 같은 기념일에 주변 친구들은 다 남자친구랑 있을 때 나는 혼자. 언니 근데 있는 것 안아드려요. 엘리 씨 정말 있는 인껏 안으셨나봐요. 귀걸이가 떨어졌네요. 네, 혼신을 다했어. 네, 그럼 3번이 가보겠습니다. 3번.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무언가를 먹고 싶을 때 위로해주세요. 이 마음 또 잘 알죠. 너무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제가. 네. 이거 사실 제가 안고 싶은데 혜림 양한테 양보할게요. 혜림 네. 양이 너무 잘 아는 심정이기 때문에 혜림 양이 꽉 안아주세요. 해를 특히나 안아줘야 돼. 굶주리지 마! 아, 저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라며. 네. 4번. 네. 4번 님. 4번 님. 4번 전해요. BYADIS 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기말고사도 다가와요. 위로해 주세요. 아이고.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안아줘야죠. 한꺼번에 왔을 때 네. 좋은 일도 한꺼번에 옵니다. 그러면 여러 명이 같이 안아줄까? 그래. 네. 힘내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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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쭈쭈. 생기고 잘 볼 겁니다. 네. 맞아요. 곧 생길 거예요. 그리고 5번이 정화. 네. 레포트 작성하다가 오류 나서 꺼졌는데 저장이 안 돼서 날아갔어요. 아, 이건 정말 요즘, 상상하기도 싫은. 그죠. 이거는 저는, 네. 뭐 어떤 말로 위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저희 EXID가 이거는 저희도 위로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노력을 해서 위로를 해드려야죠. 네. 레포트 다시 금방 쓰실 겁니다. 미리 써놓으셨기 때문에 그 다시 되새겨서 쓰시면 그거 다시 되새겨서 그럴 때는 하더라고.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진짜 최대한 빨리. 맞아. 그냥 이게 날아가기 전에. 아니야. 진짜로. 안 돼요. 그래도. 아니야. 진짜 힘내셨으면 맞아.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파이팅. 또 그러다면서 파이팅. 진짜 새롭게 좋은 게 더 나올 수 있거든요. 더 디벨롭해서 된다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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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되실 겁니다. 꼭 안아드리겠습니다. 힘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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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닥토닥. 네. 저희에게 보내주신 많은 메시지들 모두 위로해드리지 못해서 네. 좀 안타깝고요. 네. 그런 김에 우리 사랑의 하트 먼저 보내드릴까요? 네. 사랑의 하트 하나 둘 셋 뿅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 사연 중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울린 그런 사연을 뽑아서 저희의 체온이 가득 담긴 요 고민형을 선물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아, 좋은 생각이에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어때요? 누군가의 루즈가 묻은 것 같긴. 루즈라니요. 네. 죄송합니다. 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투표를 해볼까요? 네. 네. 저희가 충분히 위로를 못 해드린 것 같으신 분, 그 레포트 쓰시다가 이제 오류 나서 꺼지신 분. 네네. 저도 이렇게 날린 적이 많아가지고 정말 슬퍼요. 그건 정말 슬퍼요. 저는 그 레포트 분도 너무 슬프신데 네. 그것보다 이제 그 엎친 데 덮친 분 설상가상 기말고사랑 그분 저도 제가 읽어서 그런지 마음이 더 아파요. 이제 솔전이의 선택권 지금 2대2네요. 2대1이에요. 저는 처음 듣는 순간 결정했습니다. 뭔가요? BYADIS님 네네네네네네. 최근에 남자친구랑 헤어지시고 기말고사도 다가오신 위로를 해드려야 할. 네. 네. 그러면은 저희의 따뜻한 사랑과 토닥토닥 손길이 담긴 이 고민형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크리스마스 선물이 또 남아있죠? 네. 핫핑크 무대 보여드리고 전 또 다시 MC 하니의 모습으로 바로 만나요. 안녕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힘내세요.
She don't be